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슨이에요. 오늘은 제가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저는 비바 비디오 프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 버전은 돈의 유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돈 영상 편집을 먼저 들어가셔야 해요. 돈 영상 편집에서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그걸 돈 영상을 선택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사진을 원하시면 여기 있는 이거를 비디오를 누르시면 사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 사진을 누르시면 사진이 돼요. 근데 저는요, 비디오를 할 거거든요. 저번에 올린 ASMR 돈 영상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게 제가 이미 편집을 조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냥 돈 영상 딱히 편집할 동영상이 없어서 이 동영상으로 그냥 쓸게요. 먼저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타이틀은 제가 정말 좋아요. 이게 살짝 되게 저는 이게 비바 비디오의 제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를 쓰시면 이렇게 저절로 이런 식으로 편집이 들어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프로 버전이라서 몇 개는 안될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넣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지금 이렇게 이쪽에 티가 있거든요. 이 티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Your Text라고 써있는데 그걸 누르시고 연필 모양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걸쓸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봐봐요. 여기 맨 처음에 동영상 편집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리고 클립 편집에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나누기 같은 거, 뭐 원하시는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나누시고 잠시만요. 이렇게 나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중간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동그라미를 우선 누르시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요. 하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왜안 되지? 잠시만요. 다른 걸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안 되네요.
뭐 속도를 뭐 하실 수 있고요. 빨리 감기 하시려면 이렇게 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뭐 빨리 돼요. 너무 빨라졌다. 뭐 그냥 이렇게 속도 하시면 되고요. 효과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효과 아래쪽에 있는 효과를 누르시면 효과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뭐 다중음악 같은 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깔아서요. 잠시만요, 이거를 빼야겠다. 그러면 여기 다중음악이 있어요. 다중음악에 들어가시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 저작권 없이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딱히 제가 좋아하는 건 없는데 이게 그나마 나아요, 저는. 이건 뭐지? 아직 안 써본 게좀 많아요, 제가. 그리고 텍스트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텍스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1번은 이거예요. 맨 처음 거에 T 모양. 저는 그러면 이걸 써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뭐 그리고 일단 색깔 바꾸시고 싶으면 이거를 딱 누르면 돼요. 이거 여기 노란색을 누르시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뭐 이런 글씨체도 바꿀 수 있고 이런 뭐 글씨체 같은 것도 바꾸실 수 있고요. 저는 고양체? 고양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색깔 같은 것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거는 까만색밖에 안 되나 봐요. 그거 배경이 있어서. 근데 다른 거는 원하시면 바꿀 수 있어요. 정렬 방법? 얘는 저도 안 써가지고 그냥 앞편 그림자는 안 쓰는 게더 뚜렷하게 보이긴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스티커 넣고 싶으시면 여기 스티커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여러 가지 스티커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넣으셔도 되고. 잠시만요. 이런 것도 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뭐 다른 데도 가볼까요? 그러면 스티커 뭐 여러 가지 스티커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많이 사용하셔도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렸는데, 아, 잠깐만요. 이거 끝나기 전에 효과음 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효과음 더빙이랑 효과음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 더빙은 노래, 아니, 더빙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어요. 막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딱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나와요. 그리고 효과음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요. 뭐 쿨러병 이런 것들도 넣어가지고 재밌게 편집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아까 전에 한걸 들어볼게요. 네, 제가 편집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누르시면 돼요.
잠시만요. 왜 안 되지? 원래 됐는데. 네, 지금 책 조금 이상한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되게 잘 됐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비바 비디오의 단점을 말하면, 비바 비디오는 이게 저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저장을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뭐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거는 되게 간편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거 뭐 이런 타이틀 배경인데요. 너무 크다. 이런 걸 제가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편리하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